딥페이스는 약간 이렇게 좀 둥그러 보이는? 아 동글동글한 네, 거? 네, 우리 게 딥페이스인가 맞아요. 보다. 쟤 어떤 거 쓰세요? LA 골프. LA 골프요? LA 골프 샤프트 모르세요? LA 골프 샤프트 유명한 이거 건데? 비싼 아, 거예요 비싼 저는 LA. 다 비싼 거 써요. 몇 바, 받은 거 받은. 저는 네. 타수는 없는데 이제, 타수가 없으세요? 네. 일단은 나와야겠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라디오 첫 촬영 진행했었는데 첫 영상 올라가자마자 또 10만이 넘어갔어요. 이번에도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로 갖고 왔는데요. 제가 또 이제 1년하고 골프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골프에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골프를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용품도 사야 돼, 레슨도 알아봐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거와 관련된 주제로 오늘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자신에게 맞는 클럽 찾는 법.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새로운 게스트 분이 또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 한번 드리고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홍지훈 프로 친구 현은지 프로입니다. 쭈리쭈리쭈님도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마이쭈리쭈 운영하고 있는 홍주연 프로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은 좀 이제 골린이의 관점부터 고수들의 관점까지 한번 올라가 볼 텐데 네네. 골프를 시작할 때 어떤 채를 써야 되지? 이거 솔직히 진짜 어렵거든요. 네. 어디 가서 검색해보고 뭐 유튜브 찾아보고 이 정도니까 다른 채널에서 하기 전에 우리 채널에서 해주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일단 골프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좀 어떤 채를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연습장에 보통 연습채들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아. 그걸로 일단 스윙을 배우고 일단 네. 아이언은 한번 사면 좀 오래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언은 좀 좋은 걸로 그냥 새 걸로 사놓고 드라이버나 우드 같은 경우는 쳐보시면 헤드 윗부분이 까져 맨날 찍혀요, 맞아. 맞아요. 네. 저는 진짜 옛날에 드라이버 헤드가 네. 이렇게 맞는 면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근데 저도 네. 레슨하면서 보니까 심은 면이 아니라 네. 요 위에까지 다 쓰시죠. 다 그래서 써요. 드라이버 우드류는 중고로 일단 먼저 사고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신제품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한 개를 좀 오래 쓰는 게 조금 좋지 않나? 저도 뭐 은지랑 거의 같은 생각이긴 한데 아이언도 처음엔 무조건 중고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연습장에 요새는 시타치가 굉장히 잘 구비되어 있어요. 드라이버부터 뭐 퍼터도 있고 다 있으니까 연습장에서 처음 배울 때 시타치로 친 다음에 굳이 사고 싶다 그러면 중고채 아이언도 중고채 퍼터도 중고채 다 중고채를 쓴 다음에 나만의 스윙이 만들어졌을 때 채를 사는 게 좀 더 맞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중고채도 어쨌든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연습채를 쓰면서 네. 조금 궁금했던 게 그 여자채야 그 너무 약해 이런 말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근데 내 여자친지 약한지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거 중고채를 좀 고르는 꿀팁. 샤프트 표기가 다르죠. 여자는 L이라고. 아 여자는 보통 L을 쓰면 된다. 네네. 레이디. 네 맞아요. 아. 그럼 남자는? 남자 M? 아니요. 아 그럼 레이디 아니네. 근데 잠깐만 그 L채가 진짜 레이디야? 어쨌든 네. 여자가 평균적으로 L을 쓰면 된다. 네, 무조건. 그럼 남자는 뭐를 쓰면 됩니까? 평균적으로 SR, R이랑 S 그 사이 어딘가를 쓰시면 돼요. 남자들은 그냥 내가 평균적으로 SR, 네. 여자들은 L을 네. 고르시면 된다. 남자들이 힘이 좋다고 생각해서 네. 막 X 이렇게 쓰시는데 근데 남자 투어 프로들이 X를 써요. 근데 이것도 좀 지치면 버거워. 연습장에서 쳤을 때는 힘이 좋으니까 X도 괜찮은데 플레이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강한 걸 쓰는 것보다 그냥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채가 맞다. 그러면은 여성 남성으로 이제 구분을 했다면은 하나만 더 해주는 나이대 비슷하겠죠? 나이대는 그람수를 좀 적은 거를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스타샤프트 보면은 R이랑 SR이랑 네. S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R이랑 S도 이제 무게 차이가 있어서 힘이 약하신 분들은 R샤프트를 쓰시고 평균보다 좀 힘이 있고 스피드가 있으신 분들은 S로 선택하시면 그 무게도 좀 같이 올라가는 거라서 그렇게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채를 고른다고 여쭤봤을 때 거의 샤프트 얘기만 하네요. 왜 헤드 얘기는 안 해요? 골프를 좀 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이게 샤프트가 다예요. 헤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볼 때 크고 잘생긴 게 좋잖아요. 맞아. 그리고 네. 약간 그 맞는 느낌? 그런 차이지 헤드에서 뭐가 많이 바뀌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그거 맞출 때 헤드를 얇게 깎은 채랑 두껍게 깎은 채인데 얇게 깎은 채는 타격음이 좋은데 정확히 맞추기 진짜 힘들고 머슬백이라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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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는 뭐 초보자들은 당연히 안 되죠. 아 근데 훨씬 편한 게 왜 그렇지? 헤드는 아티산 그리고 샤프트는 프로젝트 X. 초보분들이 약간의 간지가 있어요. 타이틀리스트 뭐 머슬백을 친다고 와. 가정을 하면은 아이언 얇은. 진짜 얇거든요. 진짜 네. 8번 아이언도 요만해요. 네. 아, 진짜? 완전 칼 같아요. 그렇게 선호하는 프로도 없어. 근데 그거를 구매해서 왜 안 맞냐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맞아요. 거예요. 안쪽에서
잠깐만. 이거 편집. 아니, 이거 지금 다 편집해야 될 것 같아. 완전 초골리니에서 그 다음 때로 가기에는 그런 게 조금 신경 써서 골라야 되긴 하네. 그래서 아이언, 핑 같은 거 보면은 네. 종류가 엄청 많아요. 모든 클럽도. 근데 핑 자체에서 좀 두껍게 나온 아이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많이 추천해드려요. 제 회원님들한테. 저는 브릿지스톤. 헤드가 진짜 크더라고요. 어디든 맞아라. 프로들도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채라서. 아 근데 나 네. 너무 궁금한 게 어차피 골프는 멀리 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언은 스윗스팟을 손바닥만하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좀 가볍게 한 다음에. 이만큼만하게 안 만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니 이유는 몰라. 이유는 몰라. 아 이유가 있겠죠. 아 이유가 있을 거야. 다음 질문으로 가보면은 이제 중고 얘기 나왔으니까 네네. 중고 채를 고를 때 살펴봐야 하는 팁. 예를 들어 뭐 병행 수입을 할 때 뭐 체크해야 된다던가 정품 뭐 AS 기간. 병행 수입 채는 네. AS가 안 돼요.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드라이버 같은 게 찌그러지거나 뭐 깨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행 수입 채는 외국에서 수입해온 채니까 AS를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쓰고 고장나면 이거는 버려야 된다는 그쵸, 생각으로 그쵸. 사야 되겠네요. 맞아. 저는 무조건 AS 기간을 살펴봐야 되는데 보통 채 AS 기간이 2년이에요. 중고채를 구매하실 때 사용 기간을 보시잖아요. 그럼 그 AS 기간이 안 넘는 채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저도 중고채를 사서 쓴 적이 있어요. 아 이건 한번 쳐볼까 그러고 싸게 올라왔길래 이제 샀는데 그게 AS 기간이 다 끝난 채였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헤드가 바로 깨졌는데 수리를 못 받고 이렇게 버렸다. 체크를 안 하셨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AS 기간을 꼭 살펴보는 게 맞다. 그러면은 아마추어들은 피팅 같은 거는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피팅까지는 아니더라도 채 네. 밸런스는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남자분들 NS 프로 950R을 치시면은 뭐 OS, 6S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잡지가 가벼워지고 강해지고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출 수 있거든요. 정리를 해드리면 950 정도 쓰시는 분들은 S 정도 쓰시는 게 맞아요. 850 정도 쓰시는 분들은 SR. 다이나믹 골드 100g, 200g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S 정도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가 길어질수록 이제 가벼워져야 되는 거죠. 야, 좀 어렵다 이거. 네,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살짝 더 정리하면 드라이버 50g대 SR을 썼을 때 우드 50g대 S를 쓰고 유틸리티는 60g대 S를 써도 된다. 그 다음에 아이언은 950R, 웨지까지 950R로 쓰시는 게 평균적이다. 플러스 알파 헤드를 골라야 되는데 드라이버 헤드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고 그게 진짜 실제로 구질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지 이런 걸 좀 궁금한 거예요. 드라이버 헤드? 드라이버 헤드 얘기 네. 나와서 그런데 딥페이스, 샬롯페이스 설명 한 번만. 딥페이스는 약간 이렇게 좀 둥그러 보이는? 아 동글동글한 네, 거? 네, 우리 게 딥페이스인가 보다. 채 어떤 거 쓰세요? LA 골프. LA 골프요? LA 골프 샤프트 모르세요? LA 골프 샤프트 유명한 건데? 비싼 거예요. 비싼 거. 저는 다 비싼 거 써요. 받은 저는 네. 타수는 없는데 타수가 없으세요? 네. 뭐 필드 한번 나와야겠네. 네. 질문이 헤드, 그러니까 헤드가 굳이 영향이 많이 미치는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딥페이스, 샬롯페이스가 있는데 네. 딥페이스는 약간 동글동글한 거, 네. 샬롯페이스는 약간 세모네요. 샬롯페이스가 약간 어떻게 보면 핑, 옛날에 그 테일러메이드 버너? 그런 게 약간 샬롯페이스고 딥페이스는 약간 타이틀리스트, TSR, 동글동글한 거. 그래서 딥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드로우가 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런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샬롯페이스는 약간 페이드가 나는 것 같아요. 프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연습장 가서 보면은 이제 타격 음이 팍 터지는 파열음이 센 채랑 그냥 까까 네, 네. 그거는 이제 소재 차이고 타구감과 로프트 정도 생각하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브랜드마다 다 다르거든요. 쳤을 때 그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퍽 맞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골프샵에 가서 쳐보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결과물과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네요. 맞아요. 타구감. 그럼 다음은 프로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채를 좀 알려주시고 그거 왜 쓰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브랜드마다 주력 상품이 있거든요. 타이틀리스는 볼, 테일러메이든 드라이버, 다른 어떤 회사들 뭐 아이언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제품들이 있어요. 이거 궁금하다. 이거는 뭐 브랜드 저희 뭐 협찬받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평균적으로 프로님들이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은 뭘 좀 많이 써요? 타이틀리스트죠. 그래서 저는 골프 딱 처음 입문했을 때 타이틀리스트 V1X를 썼거든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타이틀리스트 V1X만 써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데서도 한번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틀리스트만 썼었으니까 한 박스만 더 보내주세요. 저 연락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네. 그럼 드라이버는요? 드라이버는 이제 테일러메이드 많이 써요? 네, 좀 유명하죠. 네. 프로님도 테일러메이드 많이 썼어요? 우승했을 때 썼던 채가 테일러메이드거든요. 지원은 조금밖에 받지 못했지만 테일러메이드 채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긴 해요. 그 타구감이 뻑뻑 무겁게 맞아나가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프로님은 드라이버 뭐 쓰셨어요? 저는 핑이나 테일러메이드. 핑도 엄청 많이 쓰지 않나요? 핑은 완전 많이 쓰죠? 진짜 드라이버가 너무 안 맞을 때 이제 바꿨던 채인데
있는데 어. 헤드가 진짜 크거든요. 어. 똑같이 460cc여도 어. 봤을 때 보이는 게 진짜 이만해요. 치면 맞을 것 같은 느낌. 아무데나 맞아도 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우린 핑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제가 초보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는 클럽은 핑 추천해드리긴 해요. 저도 쳐도 편안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 드라이버도 얘기를 했고 아이언도 얘기를 했는데 퍼터를 사실 막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추어분들. 퍼터가 오히려 중요시 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퍼터는 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무조건 길이. 헤드도 너무 중요하긴 한데 길이감이 안 맞으면 무게감이 너무 달라져서 저는 사실 키가 크진 않은 편이라서 무조건 퍼터를 커팅하고 쓰거든요. 몇으로요? 퍼터가 보통 33인치가 미니멀로 제일 작게 나오는 퍼팅 아... 길이에요. 저는 31? 아니면 32인치? 거의 뭐 붙었어.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짧게 쓰니까 커팅을 하면 헤드 무게가 가벼워져요. 그래서 피팅을 잘 하시는 분한테 가서 헤드 납 붙이고 계속 거기 붙잡고 하는데 저는 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퍼터는 이제 여자, 그러네. 뭐 남자 차이가 네.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32, 33, 34, 네. 35 이렇게 네. 길이로 선택을 하시고 저는 퍼터를 놨을 때 라인이 어디 그려져 있냐에 따라서 약간 방향을 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퍼터를 보면은 네. 라인이 뒤에 그려져 있는 퍼터가 있고 맞아요. 또 공 바로 윗부분에 그려져 네. 있는 퍼터가 있는데 저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방향이 잘 서지는 퍼터를 좀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방향을 맞출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기가 봤을 때 확실히 편한 게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 라인이 길이 보이는 게 있어. 그럼 제가 궁금한 거 악마 퍼터랑 일자 퍼터랑 두 개가 있잖아요. 말렛 블레이드. 말렛. 아 말렛 블레이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일자로 된 요 네. 퍼터보다 악마 퍼터가 뭔가 안정감이 더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말렛은 사실 뭔가 둔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디테일한 머슬백 쓰다가 큰 아이언 쓰는 그런 느낌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느꼈을 때는 일자 포터는 조금 더 방향을 컨트롤하는데 좀 더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렛 포터는 아무데나 맞아도 조금 덜 흔들리는 아무래도 포터가 자체가 좀 크고 무게감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좀 덜 흔들리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황계성 프로님인가? 제가 레슨 받았을 때 여기 보시면 헤드가 제 퍼터는 페이스가 하늘을 보고 있고 아쿠님 퍼터는 페이스가 45도 정도 떨어져 있죠. 글레이더 퍼터는 보통 토우 밸런스, 말레 퍼터는 센터 밸런스. 그거에 따라서 스트로크 네. 유형이 조금 바뀌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때 말씀하신 거라는 말렛이 좀 일자 하기가 편하고 꼬다리가 달린 게 이거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샤프트 꽂혀 있는 것도 무조건 말렛은 가운데 꽂히고 일자는 뒤에 꽂힌 게 아니라요. 일자 퍼터에도 그 센터에 꽂혀 있는 것도 있고 넥이 다 달라요. 이렇게 꺾인 거 아니면 그냥 샤프트대로 꺾인 거 뭐 이렇게 얇게 꺾인 거, 높게 꺾인 거, 센터 꺾인 거, 그러니까 너무 다양해요. 그러면 오케이, 너무 다양한데 어떤 퍼터를 쓰는 게 그나마 조금 컨트롤하기가 편합니까? 파코님이 말하신 악마 퍼터 그 뿔 달린 거 있죠? 그 뿔 달린 거에 넥이 조금 긴 거.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깜둥이가 좀 이렇게 높게 올라온 게 있고 낮게 올라온 게 있어요. 조금 높게 올라온 거를 쓰는 게 좀 더 편하다. 그러면은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저 궁금하다. 초보자들이 이런 채 좀 진짜 쓰지 마. 이런 채 쓰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채 쓰면 진짜 안 되라고 하는 거 피해야 되는 것들. 근데 이거는 진짜 그런 게 없고 L자 퍼터라고 있어요. 너무 간지가 중요시되는 채를 자꾸 사시려고 하는 게 좀 있는데 L자 퍼터는 진짜 예민해요. 그 반달 L자 있거든요? 제게 아, L자 퍼터 같은데요? 아,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L자 퍼터 같은데 그쵸? 근데 감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 저도 그거 막 쳐보고 좋았는데 내가 아무리 감이 좋아도 안 들어가는 클럽이 있어요. 뭘 해도 안 되는 채가 있어. 초보자분들 절대 L자 퍼터 쓰지 마세요. 아 절대는 아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언 헤드도 조그만 거 조그만 거 머슬백 쓰지 마세요. 아 그럼 머슬백 그 구매 그게 막 떨어지잖아요. 좀 치는 사람들이 초보자 기준이니까 네, 이거 솔직한 저희 리뷰니까 초보자인데 이 단점을 알았으니 내가 또 간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면 쓰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어렵다는 거 프로님은 좀 이곳 좀 안 쓰면 좋겠다. 저는 아마추어 분들, 특히 남자분들 다이나믹 골드. 오! 다이나믹 골드! 아 근데 다이나믹 골드 써요! 한번 쓰셨잖아요. 헤드 스피드도 빠르시고 이 정도 힘을... 되시면 소화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초보자 초보자 근데 죄송한데 두 분 다 네. 제가 쓰고 있는 걸 쓰지 말라고. 이거 의원의 일침이다 정말. 다이나믹 골드 왜 쓰지 마요? 너무 무거워요. 무겁고 강해요. 네, 무겁고 강해요. 초보자분들이 소화하기에는 너무 강한 클럽이에요. 어. 남자 크루들이 보통 사용하는 클럽이기 때문에 채팅샵 가서는 그냥 공 올라오는 거 세게 세게 때리니까 당연히 평상시보다 힘이 세게 맞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센 거를 사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거 사는 게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950
NS950의 평균적이다. 950 네. 이상은 절대 네. 네. 조금 피해라. 비추천.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립 차이로 공 구질도 달라질 수 있는 게 손이 크신 분이 그립을 얇은 거를 쓰면 손이 너무 놀아요.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좀 두꺼운 거 쓰는 게 좋고 손목을 너무 이게 뻣뻣하게 쓰시는 분들은 좀 얇은 거 써가지고 손목을 약간 야들야들하게 해서 공을 치는 게 좋다. 그립도 어떻게 해? 라운드 그립, 립 그립, 사이즈, 맞아. 소재, 이거 실 그립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사이즈를 동일하게 채마다 다 똑같이 너무 좋다 이런 내용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가 말했던 거는 어떤 특정 브랜드는 아닙니다 브랜드도 다들 그 스펙이 다 다르니까 맞아.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기준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더 채를 고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을까요? 전 아이스랑 완전 생짜니까 아무 지식도 없었거든요 에스가 뭐고 알이 뭐고 완전 몰랐는데 이거를 보고 자기 채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채를 어떤 거 살지 솔직히 돈을 쓰는 거다 보다 골프채가 싸지 않잖아요 그쵸. 고민을 정말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 고민하는데 프로님들의 이런 조언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 콘텐츠는 마무리 할까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레슨 프로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선정할 수 있을까? 투어 프로가 있고 티칭 프로가 또 따로 있는데 투어와 티칭 프로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 크지 않다? 레슨이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그래도 좀 말이 잘 통하고 그쵸. 이제 성향이 좀 잘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레슨 그 비용도 다 달라요? 정해진 게 없죠 사실 평균적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인 것 같아요